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자 아침 스팟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08%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53% 상승한 그런 장 초반입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4% 마감했고요. 자, 나스닥이 조금 하락했었죠. 마이너스 0.85. 그다음 독일은 마이너스 0.25. 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이 플러스권인 걸 조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24% 상승 중이고요. 자, 우선 241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241선 잘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점 라인들 829 라인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위에 이평선 저항들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대 시장에서 소폭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이 계속 하락했던 2443 라인이 저항권으로 보이고요. 전의 저점 2400 라인을 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의 저점, 아니면 코스피가 나와있네요. 코스닥도 전의 저점인 843 라인 깨지 않아야 되겠고, 전의 고점인 862 라인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점 깨져버린다면, 전일 저점 깨져버린다면 823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셀트리온 오늘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철강 석유화학도 좀 강한 것 같고, 전일 많이 상승했던 현대모비스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던 내수주 조금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자, 현대미포는 여기 10만원대 잘 지지해야 된다. 그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현재 순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240일을 깨고 나면 재빠르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기 수렴하고 있는 240일을 밑으로 하단으로 강하게 깨버린다면 추가하락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재빠른 반등시도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여기 저점 813라인, 그리고 여기 890라인, 그 전에도 여기 라인 있겠습니다만, 여기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20일과 60일의 저항선이 870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자, 코스피도 반등 시도 일단 나와야 되겠고요. 반등 이후에 2450까지 얼마나 잘 반등하는지 그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또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